이때 멀리서 다가오는 한 남자. 야, 아 공기 좋다. 산이 좋다, 깃발이 있는 걸 보니 우리 방송 게스트 같은데 대체 누구일까요? 아... 송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가까이 왔죠, 제가? 뒤로 갈까요? 아, 네, 아닙니다. 아, 가까이 오세요. 아,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입니다. 슬리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 특계 슬리피입니다. 등산 선배로서 저만 믿고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산 좋아하세요? 산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산에 자주 오고 싶어요. 아, 친해지고 싶다? 네. 아, 그럼 제가 오늘 산의 매력에 푹 빠지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월악산은 기암절벽이 치솟아 산세가 험준하여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22개가 넘는 크고 작은 산과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어 사계절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뭐 하세요? 하늘을 잘 안 봐서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하늘 자주 봐요? 하늘을 자주 안 본다니까? 평소에는 근데 솔직히 볼 일이 없죠.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린다. 가끔 하늘을 봐야지. 주소 들었어요, 어디서? 만화책에서 봤어요. 난 힘들 때 하늘을 봐. 어.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라는 노래가 있죠. 아, 여기가 삼거리예요. 옥순봉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구단봉이에요. 슬리피님 어디로 가실래요? 옥순봉이냐 구단봉이냐 선택의 난관에 빠진 슬리피. 과연 그의 선택은? 뭐 당연히 공원 지킴터로 가야죠. 뒤로 간다고요? 집에 가야지. 충분히 왔어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옥순봉 씨랑 구단봉 씨 중에 고르자면 네. 당연히 구단봉 아닙니까? 0.9, 0.6. 그쵸? 단양제 5경인 구단봉은 남한강을 따라 깎아지른 듯한 기암 괴석을 자랑하는데요. 약 200개 이상의 계단을 올라야 그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빨간색이네, 여기가. 구단봉 가는 길은 빨간색이야. 330m, 그죠? 아, 옥순봉 갈까? 아... 야, 왜 빨개? 위험한데? 아유, 짧은 구간이지만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볼거리가 참 많아요.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이제 내리막길이네요? 야, 근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다는 건 다시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산이 그렇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내 인생사. 어떻게 맨날 행복하겠어? 오르락 내리락. 우리네 인생사를 닮은 산. 그래서 산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와! 와! 아, 절경이다, 절경. 예술이다, 와. 자연이 준 아름다운 풍경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 근심 걱정도 모두 잊을 만큼 오롯이 그 시간에 그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계단이. 와. 구단봉을 오르는 마지막 난코스, 바로 철계단. 깎아지르는 절벽을 그대로 오르는 듯 아찔하게 놓여있는 계단. 아, 이 아찔한 계단을 올라가야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데 두 사람 괜찮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안 왔을 거야? 아, 지금까지 아껴온 마지막 힘을 쏟아야 할 시간. 정상이 아니라 마치 하늘을 오르는 것 같네요. 와, 이거 장난. 이거는 뭐 이렇게 사다리네, 사다리. 구단봉. 얼마나 멋있길래. 급격히 줄어드는 말. 대신 있는 힘을 다해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난 글렀어. 먼저 가요. 안 돼, 포기하지 마! 아! 잘했어. 끝이 있음을 알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힘을 내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과연 슬리피는 정상에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 오케이! 파이팅! 타온 거 아니야, 이제? 와! 구단봉 330m!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슬리피 오빠 고생했어요! 와! 아, 경치 좋네! 저를 어떻게 내려가냐, 또?
그래. 아,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방전돼서 잠깐 충전 좀 했어. 여기가 너무 좋다. 그렇죠. 여기 좋죠. 여기 보려고 사람들 진짜 많이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거지. 뭔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산은. 힘든 여정 속에서도 무사히 등반 완료입니다.